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4번째,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게 역격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산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에게 산 자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 서슬퍼렀던 50, 60 시절에 입에 달고 살던 운동가. 그래서 저는 서울대에 이렇게 떠올리면 이 노래밖에 생각 안 나요. 그 노래 속에서의 산자는 인간 보편의 평등, 평화, 자유, 행복, 공평 등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세상이 산자라 그래요. 사람다운 사람 되기. 그래서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그러므로 행복한 나라, 이렇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홍익인간을 향해 달리는 의식 있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산자라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그들을 산자라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가 하늘로 산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현상들을 통해 진리를 읽어내는 사람들로 살아요. 성경은 그들을 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산자라 부르는 자들을 죽은 자라 그러고 이 세상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자들을 산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산자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하이네페시 하야예요. 중간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하이네페시 하야, 아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산자라 부릅니다. 거기에 쓰인 하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흐르는, 군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서 살아난 자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은 이제 살아났으면 어디 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뭐 주의 군대, 무슨 군대가 이런 오합지질이 다 있어. 그리고 하야는 동사인데 그 하야 동사의 명사형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 이름 중 하나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호와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성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이름이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2장과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파르, 즉 티끌, 더스트에 불과한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언약이 그 이름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를 하이 네페시 여호와, 하야라고 하는 그걸 죄와 구원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게 이 역사이며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름들이 곧 하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왜 필요해요? 이름이라는 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나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 게 이름이에요. 만약 온 세상에 존재가 나밖에 없으면 내 이름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왜 필요해요? 나는 그냥 나면 돼요. 그런데 창세 이전에는 하나님 홀로 계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신다라는 거고 그 이름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구별을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또 다른 존재들에게 당신을 이름이라는 게 설명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름이. 당신을 설명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진짜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용으로 제시된 이름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개역성경에는 마치 이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엘로힘은 남성 복수입니다. 근데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된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로 존재하는 어떤 분인 거예요. 엘로힘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에 맞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숨어있는 주어, 보이지 않는 어떤 분, 진짜 계신데 유한이 감지할 수 없는 걸 무라는 글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감지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분, 숨어있는 주어가 엘로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이에요. 거기 쌍수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예요.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요. 그분을.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설명용으로 주어질 엘로힘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형태 속에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 없음이라는 그분은 무라는 그분, 그러나 진짜 계신 그분은 이 유한에게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용 하나님 엘로힘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으로 천지라는 걸로 창조됐다는 그 말은 하늘과 땅, 천지가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모형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설명용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과 땅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유한에게는 절대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그 베레시트, 성경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그 베레시트는 파자를 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잖아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에요. 성전이란 뜻이에요. 이게. 문자에는 한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딩. 거기서 나온 거죠. 집, 성전. 두 번째 글자 이게. 그리고 레시. 이게 시작. 머리예요. 그리고 알레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람, 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성경이 많이 이제 재료로 써, 소재로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쉰. 이게 분석이에요. 되새김, 분석. 그리고 요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점처럼 된 거. 그 요드가 편손이에요. 손으로 펴서 이렇게 주다. 그리고 타오가 맨 마지막 자인데, 그래서
완성의 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맨 첫 알렙부터 타우까지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요. 글자 자체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히브리어는요,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 파자를 하잖아요. 그 글자 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또 다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자연이 그걸 그대로 담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냐고.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에 맞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는 어떤 분, 그러니까 성전의 시작, 그 머리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함으로 해서 시간 안의 존재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는 완성의 표.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그 자체가 성경이고 그거 자체가 천지이며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단어로 시작해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모형으로 주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거는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 역할을 하늘과 땅이라는 현상계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그 내용이신 하나님은 몰라요. 이름이 원래 없는 분이니까. 자, 그런 걸 다 축약한 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성막이잖아요. 성전이고. 그 땅이라는 단어, 에레츠도 파자를 하면 하나님, 시작, 덫이에요. 덫, 그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곳이 땅이에요, 세상. 여기서 건져 올려가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그물에 모든 존재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서 나쁜 고기는 타는 불 속으로 던지는 거. 이게 예수님의 그물 비유입니다. 다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물을 던지면 이 바다, 바다는 항상 위앳물, 아랫물 중에 아랫물을 모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랫물. 바닷속 물고기들은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도망가죠. 난 고기들이 그게 뭔 줄 알고 도망가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고기들이 그게 뭔지 알까요? 근데 도망가요. 기가 막히게. 그물을 던지면은. 아담들은 그 진리의 그물을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물고기들의 동력은 꼬리에서 나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어 같은 것도 꼬리를 꼭 그렇게 먹으려고 유엔수들이 말이야. 바다, 즉 아랫물에 속한 자들은 전부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왜? 그 꼬리의 힘이 좋을수록 잘 피해 도망가거든요. 그물을, 진리의 그물을. 반면에 바닷속에서는 물고기의 머리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고기가 그물을 피해 도망가는데 물고기의 머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맛만 있어요. 어두움이. 꼬리가 발달하지 않고 머리만 큰 고기는 그물을 던지면 백발백중 다 걸려요. 그러나 그렇게 낚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사람을 낚는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랫물에서. 그걸 빗대어서 성경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뭐 어디 가갖고 저기 핫발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고지론 주장하는 놈들이 꼭 요거 갖다 그렇게 써먹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머리는 누구야? 예수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가 돼야지 니들이 바닷물, 아랫물, 세상에서 꼬리, 니들의 힘으로 도망다니다 보면 진리에 절대 못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랫물, 그 땅 속에 부정한 물고기들, 이게 다 물고기들. 성경에서 물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난태생. 그러니까 그건 다산, 나그라는 단어가 다산, 알로 많이 낳는, 물고기 알 얼마나 많이 낳는지 보셨죠? 그거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을 자랑하겠다고 생육 번성하는 걸 따그라 그래요. 그걸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 난태생은 다. 근데 모든 그 짐승들이 다 난태생이에요. 사실은요. 엄마가 애를 태 속에 갖고 있다가 양수가 터지죠. 그거 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태생들은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그걸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박혁것의 주몽 김수로 얘네만 알에서 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에서 나온 거예요. 난태생이에요. 그걸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고기들 부정한 것들이 이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꼬리의 힘을 뺏기고 진리의 그물에 걸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들의 머리가 돼야 꼬리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예요. 왜? 교회가 완성이 돼야 예수가 머리로 앉을 수 있는데 아직 십자가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앉을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집두절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웬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예수님도 꽤 잘 사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괜히 미루어 추측해서 제자들도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못 가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조각배에서 그물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는 건 선주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주는요. 굉장한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버렸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자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 배 안 버리고 어디에다 짱 박아놨다가 그거 다시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라니까 부자였어요 그들은요. 뭘 알아야 설교를 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축약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리로, 머리로 갖고 있는 자만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야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던져지면 그걸 이해하는 자가 예수를 머리로 갖는 거고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고 진리의 그물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받았다, 살았다 그래요. 저주의 바다에서는 꼬리로 다니면서 산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왜? 그건 호흡이 안 돼요. 물고기는 기체 교환을 하지 호흡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산 건 전부 숨을 쉰다 그래요. 호흡한다 그래요. 근데 물고기 중에 호흡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고래, 돌고래. 그래서 그걸 포유류라고 그러지 물고기라고 안 그래요. 어류 아니에요 그건. 호흡을 하는 건 땅의 것이라는 거고 그걸 숨을 받았다, 생기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산 것이다, 바다의 것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 생기, 숨, 코끼임, 말씀, 진리가 들어가야 다 똑같은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랫물인 바다에서 나온 자란 뜻이에요. 거길 애굽이라고도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그러고 세상이라고도 그래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어요. 근데 물고기는 자력으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기체 교환만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숨을 줘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의 창조 메커니즘이라니까. 근데 지들이 지들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놈들이 뭐냐고 도대체.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뭐냐고. 자, 거기서 못 나온 자들을 그냥 바다의 물고기, 아랫물 속에 부정한 것, 네페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에스겔서 37장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뼈, 마른 뼈, 더스트, 아파르예요. 가망 없는 것. 거기에 네페시에 생기, 와흐, 생기, 호흡, 숨, 바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들어가니까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데 군대가 돼요. 생명의 그 하야가 되는 거예요. 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콧김, 생기를 코로 불어넣어주는 그 콧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생기예요. 코로 들어가는 콧김 숨.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콧김이 뭐라 그래요? 생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 단어가 메시아예요. 이 단어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콧김은 메시아 말씀이신 예수 아프 루와흐예요. 코에 성령, 코에 호흡, 코에 생기. 그거 막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을 생명이 코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그 오미크론 시그마 OS라는 곡에 붙으면 무조건 어떤 존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것들인데 그게 존재가 된 게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생기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데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걸 그 제자에게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니까 교회에게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교회는 살게 될 것이다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호흡을 받아 산 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래요. 용서해주는 일을 하래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래요. 숨을 불어넣으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랬죠? 왜?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말을, 진리를 아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알아듣는 이들이 있다니까 그걸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 아피헤미, 용서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리다. 죄를 없애버리는 걸 용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인 진리를 선과 악이라는 걸로 이렇게 쪼개서 이 세상의 것으로 오도하는 걸 죄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나하시, 뱀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못 알아먹고 엉뚱한 관역을 쏘는 상태. 선, 악 이렇게 엉뚱한 관역을 쏘는 상태. 이걸 죄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 자, 살아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사해주라는 말이 아니겠죠. 지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그거를 해요? 용서라는 건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럴 자격도 없고 용서는 네가 나한테 해코지해서 나 기분 나빠진 거 이제 그렇게 기분 안 나쁘도록 노력해 볼게. 우리는 이걸 용서라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그냥 꿍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아, 나 기분 안 나빠 용서했어 이런다니까요. 그건 불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이슬람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것 자체를 없음으로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이미 벌어진 걸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죄란 법에 의해 규정되는 게 죄예요. 따라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 이미 있던 그것을 아예 없던 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선과 악의 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이 물러가죠.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 그래서 그걸 산자라고 부르고 그걸 전해주어서 그를 용서하는 자를 살리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호흡을 성령으로, 숨을 성령으로 불어넣자, 말씀을, 진리를 불어넣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영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영이 성령이에요. 중성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순간 그는 선과 악의 법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고 그 즉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만 하늘에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숨, 코끼임, 메시아, 그 말씀, 진리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는 법에서 벗어나 거기에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나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은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 용서라는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1차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구약이 파괴된 게 은혜의 신약 시대잖아요. 그 법에 의해 일어났던 심판이 이제는 은혜로 용서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인한 자도 은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죽여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군요를 아는 거. 그런데 그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복선으로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우리로 묶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이 우리라는 한 몸으로 묶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실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성도의 머리로, 호흡으로, 생기로, 콧김으로, 우리로 연합이 되게 되면 죄인인 육신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오시란 말이에요. 한 주라도 빠지면은 그 다음 주 걸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소멸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우리가 옷 입으면. 그래서 속옷, 겉옷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져야, 그래서 속옷을 주면 뭐 겉옷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나가 우리가 되면 그를 묶던 법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것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진 상태. 근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현실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자만이 용서와 관계 있는 자가 돼요. 그걸 생기, 호흡, 영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우리의 처음 자리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요. 그 전에는 선과 악의 율법 구조 속에서 자신의 행위나 됨됨이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아무리 사람들에게 깨끗한 척, 순결한 척 해도 지는 지가 어떤 존재인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내게서 법이 사라졌구나라는 진리가 이해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 위반이 위법이 되지만 신호등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신호 위반이라는 죄 자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나는 과감히 나를 넌 자유야 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늘에서 용서한 자 아니다가 이 세상에서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도 널 사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그러니까 풀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푼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반드시 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라니까요. 아니, 용서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사망과 상관없이 되어버린 나를 용서한 뒤에 그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아, 그런 거야? 그럼 나도 용서받은 거네 하고 살아날 때 죄와 관계없이 돼야 사망과 관계없는 거고 죄의 삭제니까 그래야 그를 산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말씀의 권세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용서하고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뭐 되지도 않는 용서 이런 거 억지로 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거 다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옥된다니까 여기는?
그런 거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진 사망과 상관없는 성도가 탄생되는 거고 그들이 생명 있는 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산 자들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 진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지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그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간 세상이 정해놓은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악과 선이라는 게 이 진리를 안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짓과 진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모든 것이, 보이는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늘과 땅, 위의 것과 아래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뭐 그리 가치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선악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대단히 큰 거지. 그러나 진리인 하나 안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자들에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선과 악이 하나고 거짓과 진실이 하나며 더러움과 깨끗함이 하나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는 현상계에서 벗어나버리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야? 사람들은 루이비뚱은 가짜고 루이비통은 진짜라 그러죠. 나이카는 가짜고 나이키는 진짜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짝퉁인 루이비뚱과 나이카는 진짜인 루이비뚱과 나이키를 정확하게 흉내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상품이지 가짜라고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진짜를 그대로 흉내낸 그걸 가짜라고 하는데, 가짜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기에 루이비통과 나이키는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잖아요. 이 세상 모든 보이는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진짜인 그 무로 존재하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짜로, 모형으로 이 세상에 잠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뭐예요? 가짜, 환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상이 뭐예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니까 환상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여기를 환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비통, 나이키도 가짜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의 가짜니까. 따라서 이 현상계의 모든 건 다 가짜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대고 다니는 성경도 가짜예요. 앞뒤 다 끊어서 요것만 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진리로 못 풀으면 그거가 가짜라니까요. 그냥 로고스라니까 그거는. 그릇이에요, 그거는요. 성경 속에서 그 진짜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를 읽고 있는 거고, 가짜를 연구하고 있는 거고, 가짜를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참과 거짓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참은 뭐예요? 성경에서 참은 항상 알레떼이아인데 그 단어가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아닌 모든 건 다 거짓이에요. 따라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표피적으로만 보는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말, 진리를 설명하는 자를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게 아니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가짜와 거짓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에 있기 때문에 가짜와 거짓이 없으면 진짜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가짜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현상계의 가짜와 거짓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가짜 성전을 모형으로 주시고, 그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진짜 성전이 메시지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가짜다 그러고 부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리를 읽어낸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그건 진짜라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설명하기 위해 선악과가 필요하고 진짜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 옛성전, 율법이라는 성전이 필요한 거고 진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다 악이며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악하냐? 혼방 그 전까지는 율법 가지고는 다 죽어 그래놓고 율법이 악하냐?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 성경이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지만 그건 진짜 선을 모형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것 자체는 악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밤의 광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달이 있죠. 달. 근데 그 밤의 광명은 사실 가짜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광명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밤에 활동하는 가짜 해예요. 그걸 모형이라 그래요. 그렇게 달은 해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설명용 해란 말이에요. 달이 빛나는 걸 보면서 아, 태양이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달과 해가 같은 모양, 같은 크기를 보는 거예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보면 정확하게 달이 해를 가려요. 실제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땅에서 일부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크기가 똑같이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해를 봐라! 라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소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문자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진 문자예요.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하나님과 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고요.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도 소와 그 멍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는 가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진짜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소로만 보면 멸망이다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때때로 소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법궤, 말씀을 운반하던 두 마리의 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나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운반하고 하나님과 함께 제물이 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남는 이야기.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금송아지, 그 금소예요. 송아지 아니에요. 금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소는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건데, 율법주의 하에서는 하나님이 표피적인, 하나님의 그 표피적인 겉모습인 소로만 보인다는 그걸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놓은 게 금소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그렇게 그 소라는 모형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을 그저 소로만 인식하는 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고등 종교에 소를 그렇게 숭상하는 종교가 많은 거예요. 절간에 법당 외벽에 보면 소 그림이 많죠. 심우도예요, 그게요. 진리를 찾아가는 열 가지 단계. 소. 진리를 소로 표현한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소를 숭배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원래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종교들이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여, 잘못 오해하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이 성경과 싱크율이 아주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 선비들은 소를 타고 유유히 여행을 하는 기우행을 즐겨했고 그런 그림이 많은 거예요. 옛날 그림에 보면. 소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그림은 없어요. 노자도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려 하다가 대적들에게 막혀서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소 타고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장자도 항상 제자들에게 소처럼 되라라고 무위자연의 도를 설명했어요. 소. 그렇게 고대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소와 코끼리가 이 인도에서 이게 코끼리가 넘으면서 소가 되고 이 소와 코끼리는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 소와 코끼리를 진리를 설명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소와 코끼리를 숭앙하거나 숭배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특히 힌두교에서는 소와 코끼리를 동시에 진리로 섬기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와 코끼리의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해요. 그들의 서책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소들이 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소에게 기도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복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형이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성경을 그렇게 소로만 보는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99% 이상 다! 법당에 그려진 시무도 그 수준으로밖에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힌두교인들 보고 저놈들은 어떻게 소를 섬기냐? 이럴 자격 없다니까, 오늘의 교회가? 상상하다라는 말이 코끼리 상자잖아요. 석가모니가, 야,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지 마. 다리만 만지면 기둥 같고, 배만 만지면 천장 같고, 꼬리만 만지면 뱀 같고, 그거 진리 아니야. 그게 다 모여져야 진리란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라. 근데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엉뚱한 상상만 하는 거라. 소가 뭔지를 생각하라. 그게 성경을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엉뚱한 거 상상해서 지들이 하나님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부 소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던 그 애굽 18왕조의 주신이 하돌이라는 암소와 아피스라는 황소였어요. 그 애굽의 주신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에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니?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걔네들도 소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애굽과 니네는 똑같은 놈들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요. 애굽도 소, 니들도 소.
나는 그냥 어딜 가든 음매음매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 그 풍요의 신이거든. 그렇게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며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 손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돌판이 그 앞에서 깨진 거예요. 엘리사가 진리를 쫓아갈 때 소를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먹어버리고 가고. 그처럼 손은 가짜예요. 그러나 진짜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소는 제물로 죽는 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 그럼 보잔 말이에요. 힌두교인들이 보는 소는 그저 소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읽어요. 진리가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 소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면 그 가짜인 소가 나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가짜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우상이요, 가짜요, 악한 거요, 마귀가 될 수 있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니까. 진리를 설명하는, 모형하는 어떤 것이니까. 그래서 나에게서 선과 악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체계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악하게 살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 안에서 모든 게 하나로 보일 때 우리는 가난과 부유, 아름다움과 추함, 어둠과 밝음, 이런 것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얼굴로 태어나도 괜찮아. 우리 청년이, LA에 있을 때 우리 청년이, 목사님 몇 살 때로 태어나요? 부활하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형수술 전으로 태어나면 큰일 나는데. 후로 부활해야 된대, 자기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곳.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람 많죠, 지금.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둘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그 진리예요, 그게. 근데 항상 그렇게 둘로 보는 거. 관역은 여기 하나가 있는데, 항상 둘로 나누어서 이리로 가거나, 선으로 가거나, 악으로 가는 걸,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그걸 죄라 그래요. 범죄라는 단어도 파라프토마이, 옆으로 떨어지다, 옆으로 치우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길가 밭에 떨어지면 안 돼요. 길가에 떨어지면 안 돼요. 길에서 치우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진리에 떨어져야 돼요. 아, 근데 씨, 길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밭에 떨어져야지. 근데 거기선 그런다니까요.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은 길에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선이나 악의 한 방향으로 치우쳐버리는 게 곧 죄예요.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알 것이며,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것이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굳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다 물고기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더 욕을 해주고 싶은데 얘는 마음을 잡아갖고 내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렇게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그러고,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없이 자신들은 존재일 수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상, 모양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달이 해라는 실체를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말 아니 무식한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없이 우리는 존재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자신들을 그냥 흙으로 버린다 해도 그 지옥이잖아요. 땅이 흙이 흙처럼 그냥 사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지옥에 흙으로 버리신다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진리이신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연합시켜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해내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들 자신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진리가 된 성도는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스스로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법이 없어졌어요. 느껴져 이게. 자유가 있고 그가 가는 곳에 선악의 법이 사라져요. 그가 가는 곳에 부유와 가난이라는 추함과 이쁨이라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이중적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고 진리로 모든 게 하나로 아울러지는데 거기가 왜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겠냐고요. 우리가 아직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풍성히 못 누려서 그렇지. 그러면 그 진리가 된 자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는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못 알아먹고 법에 묶인 상태로 아무리 착한 일 주렁주렁 매달고 가봐야 여러분은 그 법 때문에 흙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로 그 지옥을 깨버리지 못하면 죽어도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지옥을 깨버리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아니, 이건 뒤집어 말해서 하늘에서 푼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자유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게 먼저. 어디 저 태양계 밖에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진리와 함께 성도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 멍에를 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멍에는 소가 매는 거라고 그랬죠? 소는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히브리 멍에는 항상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지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 이 멍에는 네가 여기에 끼게 되면 쉽고 가벼워.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곧 나의 이 육적 존재의 가능성을 다 부정하고 멸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멍에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연합이에요. 그렇게 소가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지고 있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원래 문자는 다 상형 문자였으니까요. 그 단어가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뜻이잖아요. 에이레네가.
그걸 연합이라 그러고 혼인 잔치라 그러고 그 상태를 안식, 화평,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멍에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멍에로 들어와. 네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그들을 중매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멍에로 여러분을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꾸. 그들이 복이 있대요. 그들이 이 땅에서 푸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분명 진리가 된 성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죄만 짓고 가는 거, 그거 사기, 거짓말이에요.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진리가 되면 진리를 향기로 뿜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린다니까요. 용서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서돼서 하나가 된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둘의 관계를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요철이 맞는 것처럼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진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가 그 진리의 현실을 자신의 말로 반복해서 전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이거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멍에 지지 말라. 이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못 진다는 뜻이지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 종의 멍에가 나와요. 여기는 종의 멍에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율법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건. 할례 받으려거든, 율법을 하나라도 행하려거든 다 지켜야 돼. 그러는 거예요. 다 지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자유가 바로 생명인 거고, 그리스도인 거고, 진리인 거고, 영인 거고,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 콧김을, 그 호흡을 받은 자들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이며, 물속에서 나온 자들인 거고, 아랫물에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고, 용서하는 자들인 거고, 메인 것을 푸는 자들인 것이며, 영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아주 읽기가 쉬워지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니까. 근데 그 말씀의 진리를 서로만 전하게 되면 그게 곧 뭐예요? 말은 말인데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소리로만 전하는 거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형경이요. 뭐 어떤 감독이 쓴 방언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목사님 아들이 쓴 방언이라는 책 다 엉터리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방언이 이런 거다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아니,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둘 다 틀렸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 잘못된 말, 못 알아듣는 말, 곡해되어진 말, 그걸 설명하기 위해, 그건 비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는 거예요. 중들도 똑같이 방언하고요. 힌두교인들도 똑같이 방언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남녀호랑계교에도 있어요. 중산도에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면 기독교회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절에도 방언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닌 모든 건, 기독교도 태반이 진리 아닌 걸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방언이 있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말. 아, 니들 못 알아듣는구나. 랄랄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모든 건 다 방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종교에 방언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 속엔 진리인 자가 캐치해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방언은 껍데기뿐인 말,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 예언은 그 방언의 내용인 레마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포춘텔링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따라서 모든 방언, 모든 로고스에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 즉 호흡을 주었다는 건 내용을 담은 말, 호흡이 말이라며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호흡, 성령을 줬다라는 건 진짜 참 내용인 진리, 말을 줬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유한에게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말씀이 뭐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잘못된 말이 뭐냐고. 그게 텅, 글로사, 방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혀에서 말이 나오니까. 모든 소리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소리에. 지금 아기가 응애하는데도 뜻이 담겨 있다니까. 진리로 들어야 되니까 저거를. 고린도전서 14장 7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 전하, 필이죠.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이 혀가 통, 방언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선 방언이라고 그러고 여기선 혀라 그러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방언이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로 나오게 되면 그 말하는 걸 어찌 아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야만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야만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되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신령한 것을 오늘날 교회는 전부 신비한 어떤 걸로 생각을 해요. 무당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세우라니까 무슨 방언을 하면 덕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 이 덕 세우다. 오이코노마이는 오이코스 집이죠. 집을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지 니들이 니들을 건축하는 말을 하면 안 돼가 이 덕이라는 단어로 오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한자로 번역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국문학자한테 줬다고요. 마지막 감수를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해놨으니까 뭔 말인지 알고 써놨겠냐고요. 그러니까 원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만 갖고는 진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통변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 방언만 하냐? 나는 통변도 하는데 웃기지들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참뜻,
참뜻이 모든 소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참뜻이라는 건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도 나는 참포도나무, 그 진리 포도나무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게 진리를 담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욕 속에도 진리가 담겨 있어요. 개 자제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는 이방 여인을 향해 개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욕하셨다. 개라고? 넌 개야. 그렇게 진리와 상관없는 이방의 자식들, 그건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지 않으면. 그래서 개 자제분이라는 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죽는다. 그래서 욕이에요. 그거 칭찬 아니잖아요. 영어욕에도 많아요. Son of the bee 뭐 이런 거 있어요. 음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음녀의 후손. 우리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건 죽어. 성적인 욕들 많죠. 뭐 마더 뭐 이런 거. 그게 아비의 침상에 올라간 그 이야기. 살인, 간음의 이야기라니까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욕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욕이 나에게 욕이 되겠냐고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진리를 아는 이들은 그 모든 소리에서 진리를 읽어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찬송가보다는 유행가 더 많이 불러요. 아니 찬송가 요새 뭐 새로 나와서 누가 선물해줘서 봤는데 쓰레기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더 미혹하는, 차라리 유행가 중에 은혜 받는 진리의 내용을 담은 게 더 많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언제나 외로워라 타행에서 우는 몸. 나그네요 이방인인 나의 삶을 얼마나 잘.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진리 모르면 하행선으로 가는 거고. 왜 교인이 뭐 유행가를 들어, 왜 무슨 뭐 이상한 영화를 봐. 그런 거 보면서 진리 깨달으면 뭐가 잘못됐냐고. 근데 단지 믿음 없는 자들이 그냥 그거 갖고 시험 들까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가 진리를 알아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선생이 일부러 내 수준에서 그렇게 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율법이 있는 자처럼 하면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행가 같은 거 안 부르고 그러는 거지. 저는 미국에서 콘서트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유행가만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못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어리석은 중생들과 이 땅을 살기가 이렇게 힘드니. 자, 빨리 진리들이 되세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뭐 좀 하게. 이 비진리들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7절을 보면 생명이 없는 어떤 것들이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피리 소리인지 거문고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닌 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게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게 다 허공에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이 글로사, 방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혀가 너의 생명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이라는 어려운 말, 못 알아먹는 말, 생명 없는 말을 하면 그건 열매로 맺혀지지 않고 그건 허공에 던져지는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야. 쉬운 말은
그걸 진리로 풀어낸 예언이겠죠. 레마겠죠. 쉬운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방언으로만 말하면 그게 외국어예요. 글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이지만 성경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로고스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통역을 기도하라.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진리만 전해지게 해주세요가 방언하는 자들아, 로고스로 말은 할 줄 아는 자들아, 내용은 모르는 자들아, 이게 네 안에서 통역이 되어 이해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통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레마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신령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뭐예요? 14장 1절에도 나오죠. 신령한 것을 구하라. 무슨 성령 집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통역해서 진리로 받아들여 그걸 진리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게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근거로 위로 올라가 보세요.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다. 이 오이코노미가 건축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방언, 로고스로, 그러니까 말을 전하긴 전에요. 뭐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레마, 예언이 아닐 땐 그게 자기는 뭐를 했기 때문에 열매는 안 맺었는데 이게 자기 의로 쌓이게 되면 나를 건축하는 게 된다 뜻이에요. 그게 자기의 덕을 쌓는다예요. 내 안에 덕이 쌓인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 건축자들은 항상 모퉁이 돌인 예수를 집어 던지는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익하게 세워진다예요. 그게 교회의 덕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언으로 통변된 방언, 이것이 성경을 방언으로 소로만 읽고 전하는 자는 자기의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엉터리 말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의만 건축하는 꼴이 되고 진리를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 참성전을 이해하고 그 참성전을 설명하는 거니까. 아, 그게 내가 성전이네요.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벽돌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육적 성숙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 용서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better than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로고스로 말하는 건 다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예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네 의로 쌓일 수 있으니까 이게 통역이 되어서 나에게 예언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언으로, 레마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방언하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순 개소리들, 왈왈왈왈, 네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개들이에요, 그게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게 텅이라니까요? 글로사? 진리를 알고 로고스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뜻을 알고 전하는 예언 다섯 마디가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성경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못 알아먹으면 이게 외국어, 텅, 방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 괜찮아. 그러나 그걸 진리로 못 알아먹으면 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개도 방언을 한다라는 건 다 개란 뜻이에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그리고는 그 다음 어구가 이렇게 이어지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통역이 없이 방언만 말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이야기는 방언을 해라, 말어라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진리가 담기지 않은 뜻도 내용도 모를 외국인의 방언, 그건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리와 글로, 방언으로, 로고스를 진리로 전할 때에는 반드시 진리로 통역이 된 상태에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성도니까. 왜? 그게 생기, 말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생기, 성령, 말씀, 진리를 받으면 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도 바로 그 방언, 글로사, 거기도 나와요. 글로사, 방언 나오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 글로사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와요? 성령, 불의 혀, 이 통이 글로사의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들의 방언과 불의 혀, 진짜 하나님의 불에서 나온 그 텅, 그 말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여 자기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더라. 바벨론의 저주가, 바벨탑의 저주가 거기에서 텅으로 갈라졌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로. 성령에 의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저주받은 율법, 소로만 읽혀졌던 율법에 의해, 계명에 의해 3,000명이 소 만들었다가 도륙당한 그 3,000명이 이 불의 혀, 글로사, 진짜 글로사가 와서 이게 통역이 되니까 3,000명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불의 혀, 통을 받아서 예언으로 던졌더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살아 올라와 교회로 성전이 건축되더라. 그게 방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담고 계세요? 죽이는 혀, 방언입니까? 살리는 혀, 예언, 진리, 영의 말입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게 방언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말은 불의 혀여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불의 혀여야 되는데 지옥불에서 나온 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멸망에 쓰이는 거란다. 그 방언. 예언이 안 된 방언. 로고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혀를, 그 말을, 그 표피적 가짜, 소를 진리로 고쳐주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귀를 뚫어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해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말이 분명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사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생수이신 예수가 침, 생수를 그의 혀에다 대니 묶였던 게 풀리고 말이 진리가 되어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그건 그 이야기예요. 진리를 방언으로만 듣는 자들을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그래요. 못 들으니까 못 말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와서 진리로 고쳐내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에바다! 열려라!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해. 내가 다 통역해서 넣어줄 테니까 제대로 듣고 진리만 말해. 소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해! 에바다! 열렸네, 에바다. 눈을 뜨게 하셨네가 아니라 귀가 열린 거예요. 무슨 눈이 눈을 뜨게 하... 찬양이라고 어디서 다 그냥 귀가 열리고 진리를 말하는 거. 법에서 풀려나 나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과 이미 같은 멍에를 맨 에이렌의 화평한 상태, 화목제가 이미 드려졌다라는 거. 이 자유, 여기서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방언을 예언으로 진리로 바꿔주세요. 그것만 복이에요. 분명하게 그 복음만 들으시고 분명하게 그 복음만 진리만 말하세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입 닫고 침묵하세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라는 머리로 우리를 함몰시켜냅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일지인데 하나님, 이 세상의 기독교는 나의 꼬리를 더 강화시켜달라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이 택한 당신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당신 백성들의 귀에 오늘도 손가락을 넣어 뚫어주소서. 그래서 그들의 귀에 에바다라는 주님의 외침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